안녕하세요. 처음 코딩, 바람의 처음 코딩 알고리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초 50문제 중에 17번째 문제, 실수의 소수 부분만 출력하기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했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실수 한 개를 입력을 받아서 소수점 이하 부분을 네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출력을 하는 건데, 정수 부분은 빼고요. 그 소수점 이하에는 네 자리만. 근데 0.1234567891라면은 다섯 번째 자리가 5죠. 그러니까 얘가 반올림되면은 0.1235가 되겠죠. 그러면 0점을 빼고 1235, 소수점 이하 네 개 자리만 출력을 하는데 반올림된 상태에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라는 거죠. 0.010101 이렇게 되면은, 자, 소수점 이하 네 번째 자리까지 0101까지 출력을 하는데, 숫자로 출력하면 101이겠지만 여기는 소수점 이하 네 번째 자리까지니까 0101이 출력되게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인풋 들어오는 거는 소수점 이하 9자리의 실수가 들어올 겁니다. 아웃풋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된 4자리인데 앞에 0도 포함해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0101 이게 출력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10.1234567891가 되면은 네 번째 자리까지니까 10.1235가 되고 10점이 빠진 1235가 출력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쓸만한 것들을 넣어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미 뭐 플롯 같은 거는 했었고, 여기 라운드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라운드. 그래서 얘는 소수점, 자, a, 2 해주면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a가, 이거는 지금 문자열인데 5.1234 문자열이면 플롯 집어넣어가지고 플롯이라는 함수 안에 a를 집어넣어주면 얘는 이제 문자열인 5.1234가 실수 5.1234가 되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라운드 함수 안에 A와 E를 같이 집어넣어주면 5.12라는 반올림된 값으로 A가 다시 만들어질 거고요. 그걸 다시 A를 스트링 str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면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는 게 str이라는 함수입니다. 얘는 우리가 이전에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건 했었죠.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거는 이를테면 A가 문자열로 12다 그랬으면은 얘를 바꿀 때 int A 해주면 되죠. 그러면 A가 숫자로 바뀌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A는 int A 해주면은 이러면은 실제로 A라는 값에 12라는 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얘가 12.45였다 그러면은 인트를 써주면 안되죠. 정수가 아니니까. 얘는 정수가 아니니까 플롯이라는 실수를 써주게 되면은 a는 12.45라는 이런 실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인트라는 함수 그 다음에 플롯이라는 이 두 가지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문자열로 되어있는 어떤 값을 숫자로, 이게 정수는 인트로 실수는 플롯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는 그런 함수도 있겠죠. 그게 뭐냐 그러면 str이라는 함수예요. str에다가 숫자 24 이걸 집어넣어주면은 문자열 24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볼까요? b에다가 숫자로 11을 집어넣어주고 str에
B를 해주면, 자, B는 숫자가 들어간 거니까 얘를 그대로 출력을 해주면, 그대로 출력을 해주면은 그러면 안 되겠네요. C는 22, C는 22 얘를 한번 넣어줄게요. C는 22, 그 다음에 strb 더하기 strc 이렇게 해주면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b가 11이라는 숫자고 c가 20이라는 숫자인데 b를 문자로 만들었죠. 문자로 만들면 문자 11이 될 거고 얘는 문자 22가 될 거고 두 개 같은 문자열을 더했으니까 1122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그렇죠. 1122. 11 더하기 22, 33이 되는 게 아니라 11이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는 22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지고 즉 얘는 결과를 써주면은 이거란 얘기예요. 이거란 얘기죠. 얘도 결과를 써주면 이거란 얘기고 얘랑 얘를 더했으니까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했으니까 서로 이어서 이렇게 써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얘네들을 좀 보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실수한 개를 입력을 받아서 소수점이야 네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출력하는 건데 라운드 함수 한번 써주고요. 자, A를 입력을 받아서 12.45678910112 이런 게 들어왔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얘를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걸 플롯을 사용을 해서 실수로 만들어주고 실수로 만들어주면 되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실수를 만들어주고 A를 라운드 함수를 써서 여기 보면 라운드하고 괄호 열고 내가 바꾸려고 하는 숫자 반올림 하려고 하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할 건지 이거죠. 자, 라운드 그다음에 A를 소수점 이하 네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다시 A에다가 집어넣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A는 문자열이었고요. 여기서 A는 숫자로 바뀌죠. A는 문자열이었다가 플롯을 통해서 숫자로 바뀌고 여기서 다시 A는 숫자는 숫자인데 소수점 이하 네 번째 자리에서 요 네 번째 자리에서 89가 올라가니까 12.45 67이 아니라 68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건 여기 4568만 나오게 하는 거죠. 얘를 없애주고 자 그럼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걸 써본 거예요. str이라는 함수를 써서 a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12.4568이라는 실수인데 얘를 다시 문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A는 12.4568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문자니까 12하고 4568을 여기 점으로 해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A.split 함수를 써서 split 함수를 쓰는데 안에다가 점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1, 2가 앞에 나올 거고 뒤에 4568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앞에 있는 거는 필요 없으니까 앞에 있는 거는 그냥 버리는 걸로 해놓고 뒤에 있는 데다가 A를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자 앞에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A, B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면 앞에 있는 1, 2가 A에 저장이 되고 4, 5, 6, 8이 B에 저장이 됐죠. 이 점 다시죠. 영어로 다 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눠질 거고 앞에 게 여기 A에 들어가고 뒤에 게 B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앞에 거는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버리는 걸로 그냥 아무거나 써주면 돼요. TMP 같은 거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보통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언더바 하나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필요 없을 때 그냥 버리는 걸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A에다가 뒤에 4568을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된 것 같네요. 프린트 B 해주면 뒤에 있는 거 4567에서 8 이 부분이 올라간 4568이 나오겠죠. 자, 정말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봤더니 지금 어디서 B가 아니죠. A죠. A를 출력을 해보면 4568이 잘 나오는 것까지 확인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라운드라는 함수를 써서 소수점 이하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줘라 한번. 그 다음에 str이라는 함수를 써서 숫자로 만들어진 걸 다시 문자로 변환을 해줘요. 좀 귀찮은 짓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우리가 이를테면 a가 0.006789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방법이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str을 안 쓰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죠. 이걸 가지고 얘가 12.4568이면은 A는 어떻게 할까요? 12.4568이니까 A를 A를 여기서는 이거를 해줄 수는 있어요. 자, 뭐냐 그러면 A를 인트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야. 자, 이러면은 아래쪽을 우선 주석 처리를 해주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A가 12.45678에서 라운드에서 A는 12.4568이 됐는데 이거를 인트에 집어넣어서 출력을 해주면은, 아이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12가 돼요. 자, 12.4568 소수점 이하를 다 버려요. 소수점 이하를 다 버리게 돼요. 인트를 써주게 되면, 자, 여기다가는 인트 안에는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넣는 것도, 이런 식으로 넣는 것도 가능한데 얘는 실수기 때문에 인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봤고요. 12를 문자열로 들어가 있는 걸 정수로 바꾸는 건 했는데, 여기에 진짜 숫자로 12.45가 들어가면 진짜 숫자로 12.45가 들어가면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12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A가 들어가게 되면 A는 12.4568이니까 이거에서 0.4568이 빠진 A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A로 두면 안 되겠네요. B로 놓고, 그러면 A는 이거고 B는 12가 되겠죠. 그러면 프린트에서 A-B 해주면 A에서 12.4568에서 12를 빼주면, 네, 오, 뭔가 좀 이상하죠. 12.4568에서 12를 빼주면 0.4568이 나와야 되는데 0.4568 대신에 799999가 나왔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그러면, 이제 이게 실수를 만드는 컴퓨터의 어떤 그 방식 때문에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C언어, 아두이노 쪽에서 그 C언어, 아두이노 쪽에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파이썬 강의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는 한데,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냐 그러면은 간단해요. 정수를 쓸 때는 그냥 비트를 그대로 다 나눠서 써요. 비트를 이를테면은 이렇게 한 8개 정도 되는 비트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비트에 0 또는 1이 들어가 가지고
얘네들이 2진수를 10진수로 바로 고칠 수가 있는데, 이게 실수가 되면은 이제 부호 비트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들을 저장하는 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10의 몇 승인지 그 크기를 저장하는 비트가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점 이하의 어떤 값들을 계산을 해서 집어넣을 때 이게 정확한 값으로 들어가지가 못해요. 정확한 값으로 들어가지가 못해요. 그래서 12.4568에서 11을 빼주면은 0.4568이 아니라 0.4567999, 이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 B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B하고 A를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정확하게 맞는데, A에서 B를 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닌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봐요. 12가 나오고 12.4568이 나오죠. 근데 12.4568에서 11을 빼주면은 얘가 돼버리는 거예요. 0.4568이 나와야 되는데 0.4567999가 나오는 거죠. 이러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이걸 쓰지 않고, 이걸 쓰지 않고 아예 여기서 A를 이 상태에서 12.4568을 str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문자열이 된 것을 점으로 해서 나누어서 앞에 12는 버리고 뒤에 있는 4568을 가지고 와서 얘를 화면에 출력해주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자, 얘는 인풋으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이제 얘는 인풋에서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실제 한번 해보죠. 0.1212 이렇게 해주면은 소수점 이하 1212가 잘 출력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 문제에다가 한번 넣어보죠. 넣고 여기 A를 또 좀 줄여볼 거야. 한번 인풋 돼 있는 거를 여기 A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주고, 그다음에 똑같이 A죠. 플롯의 인풋으로 돼 있는 게 지금 A니까 여기 A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한번 더 할까요? 보니까 밑에 A가 한번 더 있네요. 여기 라운드 플롯 인풋 4 이렇게 돼 있는 거 또 잘라서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한번 더 할 수 있네요. 보니까 여기 A가 여기죠.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잘라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오,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했네요.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데 조금 전에 썼던 거랑 똑같은 코드예요. 똑같은 코드가 이렇게 한 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요 한 줄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저희가 한 15분, 한 18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나중에 또 하죠. 수고하셨습니다.